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왜냐면 소개, 내가 얘기해 줄게. 네네. 어떻게 되냐면. 네네. 자기 억울하니까 미치고 죽겠다. 뭐 자살하고 싶다. 아마 이런 정도가 되니까, 제가 변호사 선임해 갖고 일해라. 내가 여기에는 관여 못 한다. 그리고 변호사는 형제들이 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한테 남아있는 거는 제가 사건을 선임시켜 준 적이 없고, 저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있다면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건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어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막판에 기자와의 통화 녹음 내용이 나왔죠. 결국 윤 후보자가 오해를 불러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뉴스룸 톡에서 변호사 소개 의혹 어떤 사건이고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 우리 기자가 출연을 해가지고 내용을 좀 얘기를 할 때까지 저녁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에 뭐 한 방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이제 이 사건이 논란이 불거진 거죠. 최현준 법조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사건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죠. 예, 예. 일단 관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예.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윤대진 검찰국장 굉장히 막역한 사이입니다. 소윤, 대윤, 소윤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굉장히 막역하고요. 그다음에 윤대진 검찰국장과 윤호진 세무서장은 서로 친형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검사장과 윤호진 세무서장은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됐고 골프도 네. 서로 치고 식사도 한 관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 결국은 윤석열 후보자도 그 이남석 변호사를 네. 소개해줬다라는 네. 것까지는 인정을 한 건가요? 어떻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뭐 사건의 뭐 이제 좀 시초를 좀 말씀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윤호진 서장이 그 용산 세무서장이었는데 네. 이 양반이 그 육류업자한테 뇌물을 네.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던 네, 사건이죠. 경찰이 수사를 네. 시작했는데요. 네.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외국으로 도피를 합니다. 8개월 만에 네. 붙잡혀서 네. 한국으로 이제 송환이 됐는데 네. 경찰이 소환을 여러 차례 했을 텐데 응하지 않고 도피를 그렇죠. 도피를 거. 했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계속 경찰의 수사를 받고요. 이 과정에서 한 2년 뒤에 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네.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를 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네.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경찰은 계속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한 7번을 신청을 하고 네. 그리고 구속 영장도 신청을 했는데 네. 검찰이 이걸 이제 여러 차례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만에 네. 무혐의 처분을 해서 네. 이 사건의 배후에 어떤 검찰의 어떤 제식구 감싸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들이 당시에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하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 세무서장이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고 부장검사의 형인 세무서장이. 예. 근데 검찰 간부의 형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적당히 덮어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이런 의혹을 있었습니다. 사는 건데 예.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면 윤대진은 예. 자기의 형의 이런 혐의를 감싸는데 영향을 끼쳤느냐라는 예.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윤석열 후보자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예, 예. 윤석열 후보자는 이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끼친 게 있는가 예, 예. 이거 아닙니까? 예. 2012년으로 예. 다시 좀 거슬러 가면요. 네. 2012년에 윤석열 검사장이 당시에는 이제 그 중수부 과장이었는데 중수부 과장 예, 예. 예. 윤호진 세무서장에게 예. 그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그때도 예. 제기가 됐고요. 예.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처음에는 굉장히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예.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계속 질문을 했고 예. 윤석열 검사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까 녹취록이 나와버렸어요. 녹취록이 나온 거죠. 예. 예. 녹취록이 나온 뒤에는 소개해 준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까? 녹취록이 나온 뒤에는 이제 또 예. 말이 좀 바뀌는데요. 예. 윤석열 검사장은 2012년에 자기가 그 기자와 했던 예. 그 통화가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예. 그때가 이제 거짓이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얘기가 사실이다라고 초반에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 나중에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2012년에 했던 게 거짓이고 어제 자기가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게 그게 이제 진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윤석열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입장이 자기는 윤우진 쪽에 소개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예.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 나올 때 자기가 뭔가 착각을 했거나 뭐 어쨌든 그때 거짓말을 한 거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인사청문회 때 했던 말이 자기가 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 윤대진 검사도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소개한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장이 했던 주장을 사실 뒷받침하는 건데요. 윤대진 그 검찰국장은 오늘 이렇게 검찰을 통해서 따로 입장을 냈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사장이 소개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한 거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사장이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건 이제 변호사법상 친족간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를 해줬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사실은 좀 이제 의견이 갈리는데요. 된다는 쪽이 있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법 제36조와 37조가 적용이 되는데 36조를 보면 근무기간이 같은 이제 공무원이 자기가 같은 기관에 맞습니다. 기관에 종사 같은 기관에 일하는 종사자가 사건 관계자에게 특정 변호사나 이런 걸 알선하거나 소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37조는 직무 관련성, 그러니까 뭐 수사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이 그걸 소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자가 그 당시에 기자에게 얘기한 게 사실과 다른 거고 청문회에서 얘기한 게 내가 맞다라고 맞습니다. 주장을 한다면 일단 위증죄 부분은 해당이 안 될 거고 그리고 설령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후보자이기 때문에 증인이 아니어서 위증죄 맞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인사청문회법이 사실 좀 재밌는 게요 인사청문회법상 그 거짓 증언을 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따라서 준용해서 할 수 있는데 국회 증언 및 감정법을 보면 당사자가 아니라 여기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검사장은 어저께 본인의 직접 그 공직 후보자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어렵다는 얘기가 좀 법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 근데 방금 이제 다른 기사들을 보니까 설령 당시에 변호사법 위반이 있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맞습니다. 저도 뭐 오기 전에 좀 법률을 좀 찾아봤는데요. 변호사법상 이제 36조 근무기간 같은 근무기간에서 소개했을 때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이게 2012년이기 때문에 지금 지났죠. 그리고 37조의 직무 관련성을 보면 이건 공소시효가 더 짧습니다. 1년인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지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자는 좀 강직하고 맞습니다. 원칙적이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손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맞습니다. 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데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법리 논란 외에 이게 사실 이제 좀 큰 것 같은데 윤석열 검사는 굉장히 이제 강직한 검사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든 안 되든 거짓말을 했다는 뭐 이런 이미지가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검사장 역시 과거에 이제 문제되는 사건에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논란이 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얘기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좀 석연치 않게 그 사건이 마무리 되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윤석열 후보자도 당시에 이 사건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호를 해준다고 했고 그 외에 이제 그 사건은 형사부에서 다루는 거고 윤석열 후보자는 특수통 대검 중수부에 있다가 특수부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그 시점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부하고
형사부하고 사건이 다른데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뉘는데 네. 사실 수사 지휘계통상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는 않는데 네. 네. 사실 형사부나 특수부나 뭐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네. 다 같은 이제 검사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장이었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어쨌든 특수 일부장으로서 가장 네. 선임 부장이었는데. 뭐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예. 꽤 뭐 영향을 끼쳤을 뭐 가능성이 예.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네요.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보다도 핵심은 윤호진 전 세무서장 사건에 예. 과연 윤석열 후보자가 개입을 했느냐 예.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게 결정적으로 인사청문회는 끝났고 예.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유무와 예,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임명을 하는데 맞습니다. 좀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까요? 뭐 앞으로 한 2, 3일 정도가 이제 분수령이 네.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이제 얼마나 더 진전이 되느냐, 예. 그리고 또 혹시 또 다른 예. 뭐 다른 의혹들이 좀 제기되느냐에 따라 좀 예. 다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이제 뭐 그 저희 검찰총장의 네.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할 수 있으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어떻게 할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